3조 승찬의 신신명 24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끝까지 결코 격식을 두지 말아라. 한자로는 구경 궁극이라고 썼습니다. 구경 궁극. 물론 이제 구경이라고 하는 말이 뭐 마지막, 결국 뭐 여기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뭐 끝까지. 그러니까 궁극이라고 하는 말도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뭐 그러니까 구경이나 궁극이나 같은 뜻이에요. 결국은 우리 반야신경에 구경열반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이 구경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열반, 정멸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걸 마침내 정멸이다 이렇게 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 앞에가 원리전도몽상이라고 나왔거든. 원리전도몽상은 뒤집어진 꿈 같은 생각으로부터 멀리 벗어나는 것이 멀리 벗어난다. 뭐 이런 말이잖아요. 그게 멀리 벗어나는 그게 마침내 정멸이거든. 우리 허망한 생각, 분별망상이 다 사라지는 그걸 정멸이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어떤 분별망상으로부터 벗어났다 하니까 이제 해탈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경이라는 말에 이제 결국은 이 궁극적으로, 궁극은, 뭐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이거예요. 예를 들면은, 오늘 선원 오기 전에 이제 밑에 찻집 들렸잖아요, 찻집. 거기에서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명멸이, 뭐 정멸유락이다, 뭐 전부 아는 구절일 겁니다. 물론 이제 그네 구절이 제가 이제 공부할 때 저한테도 어떤 강한 메시지처럼, 강한 느낌처럼 이렇게 준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이 구절이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거를 안다고 할 때는 내가 그거를 알기 때문에 그 알매 나를 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행무상이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행 모든 행, 이 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도 뜻도 다 행입니다. 우리가 이 보현보살 할 때도 그걸 뭐 무슨 행이라고 그럽니까? 그거를 하여튼 의도 뜻도 다 행이에요. 어쨌든 이 모든 이 행이 무상하다 이럴 때 저는 제가 수행할 때 그랬는데 제가 깨닫기 위해서 수행하는 이거는 무상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구절을 보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거가 무상하다라고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재행무상이 뭔 말인지 알아들었다고 그래요. 그냥 자기를 빼고 얘기를 해버려요. 세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렇죠. 세상에 뭐 사회에 뭐 어떤 뭐 옳고 그름을 얘기할 때도 자기를 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세상의 일이 내 일이 됐을 때는 참 우리가 쉽게 옳다 그르다 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자기 일이 될 때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뭐 남이 하면 어떠고 내가 하면 어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면이 있어요. 내가 깨닫고자 하는, 사실은 그 말을,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전생에 이 설산에서 수행할 때, 제석천이 내려와가지고 해준 말인데, 그 누구한테 해준 거냐? 깨닫고자 설산에서 수행하는, 수행자한테 해준 얘기입니다. 수행자한테 재행무상이다 이 얘기를 해줄 때는, 네가 깨닫고자 지금 설산에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하는 게 전부 무상한 짓이다 이 말이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뭐 다른 게 무상하다 이 얘기를 하려면 왜 수행자한테 해요? 세상에서 막 그냥 아무거나 먹고 다니고 뭐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쓸데없는 짓 한다 뭐 그런 거에 하려면 그 사람한테 해야지. 먹는 것도 참아가면서 깨닫고자 막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다는 거는 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그거 자체가 다 깨닫고자 하는 그 생각부터가 너는 지금
무상한 짓이야. 쓸데없는 생각이야. 꽁 같은 생각이야. 뒤집어진 생각이야.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자기한테 다가와야 되는 거거든. 분별하지 마라.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이 깨닫고자 이 뭔가 이 애를 쓰고 있는 이게 전부 자기도 모르게 분별하지 마라. 이런 말을 들었을 때이 분별이 그냥 탁 놓아져 버려야 되는 거지. 분별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뭐 어디 좀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 분별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한테 하겠습니까? 그첫 구절이 재행무상이에요. 왜 무상하냐를 두 번째가 얘기해 주는 겁니다. 왜 무상하냐? 생멸법이니까 무상한 거다. 그게 시생멸법이야. 수행을 통해서 깨닫고자 하는 게 생멸법이야. 생멸법은 인과법이라고 하는 거거든. 수행이라고 하는 원인이 있고 이 원인의 답이 결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결과. 이게 생멸법이에요. 이두 번째까지 설명을 해줬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왜 무상한 거냐? 아, 생멸로 하고 있으니까 무상한 거다. 그건 세간의 일이다. 원인을 닦아서 결과를 내려고 하는 그게 생멸법이다. 그것도 수행자한테 해준 겁니다. 그래서 두 마디만 해줬어요. 두 마디만 해줬으면 다 해준 거거든. 우리말로 하면 분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분별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거든. 다 해줬어. 근데 그 수행자는 못 알아들었잖아. 그러니까 석가모니도 전생에는 여기 계신 도반들처럼 근기가 뛰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 가르쳐줘도 못 알아듣잖아. 못 알아듣고는 참 쓸데없는 짓을 해요. 주변에 이 말을 누가 했나 하고 찾아보니까 자기가 앉아있는 나무 위에 야차가 그 말을 한 거예요. 야차밖에 안 보이니까. 이 얘기를 당신이 했습니까? 내가 했다. 저한테는 뒷얘기를 해주십시오. 다 가르쳐줬더니 그거 말고 이 법을 얘기해주세요. 뭐 이거하고 똑같아. 내가 다 가르쳐줬는데도 자기한테만 안 가르쳐 준 어떤 뭐 비밀스러운 법이 따로 있다고 착각하는 거겠죠. 분별하는 거겠지. 다 가르쳐 주었는데도 지가 못 알아듣고 괜히 그 야차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뒷 얘기를 해달라. 뒷 얘기 해달라니까 야차가 한심하겠죠. 내가 다 말해줬는데 저놈이 그걸 못 알아듣고 무슨 뒷 얘기 해달라고 하니까. 제 해석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야 나는 배가 고파서 말을 보대. 그 얘기는 야차가 진짜 배가 고파가지고 그 수행자 뭐 팔뚝 하나 띄어서 먹으려고 한 얘기가 아니고 다 가르쳐줬는데도 그거 하나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부터는 제 해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수행자가 그러죠. 그러면 제 팔이라도 띄어서 드릴 테니까 그 뒷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얘기만 놓고 보면 이 깨닫고자 하는 어떤 이 발심이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물론 그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면도 있긴 있어요. 근데 멍청해서 그런 거였어. 지가 멍청해가지고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팔뚝 떼어 줄 일도 없었고 그런 간절함을 또 내야 될 일도 없었어. 물론 뭐 공부라고 하는 게 그런 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떼어 주고 뒤에 이야기를 들었어요. 뒷얘기가 뭐냐? 이제 이 뒷얘기 때문에 지금 결국은 마침내 구경 또는 근국 이 얘기 좀 해보려고. 뒷얘기가 뭐냐면 생멸멸이야, 생멸멸이. 그 생멸법이 사라지면 이 말이거든. 이거 앞 얘기하고 똑같잖아.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생멸법이야. 무상한 짓이야. 이 말이나 그 생멸법이 사라지면이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잖아. 그 생멸법이 사라지는 게 정멸, 유락이다. 그게 정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침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생멸멸이가 마침내야. 생멸이 사라지는 게 마침내고 끝이라니까. 결국은 그거밖에 없어. 원리전도몽상밖에 없다니까. 뒤집어진 허망한 생각이 사라지는 거, 그거밖에 없어. 그게 마침내야. 그게 마침내. 그게 결국은이야. 결국은 그거밖에 없다. 그 생멸법이 사라지는 것밖에 없다. 생멸법이 사라진다고 말해도 되는 거고, 야, 네가 하고 있는 게 생멸법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잖아. 그게 죄행무상이야. 이 말이나. 예를 들어서, 야, 너 그게 분별이야. 이 말이나. 그 분별에서 벗어나야 돼. 이 말이나. 똑같은 말 아닙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말 했다니까. 네 구절로 돼 있지만. 죄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유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를 이 측면에서 얘기하고 저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을 뿐이거든. 근데 우리가 거기서 뭘 봐야 되냐? 결국은 분별에서 벗어나는 그거밖에 없다. 그 생멸법이 사라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가 모든 중생을 일시에 다 멸도시킨다. 그 멸도되는 것밖에 없다니까. 그게 우리 불교를 배우면은 흔히 많이 처음에 배우는 이 사성제, 고진멸도. 고가 사라지는 게 도의 길이에요. 도는 길이란 뜻이지만. 그거밖에 없어. 그럴 때 쓰는 표현이 구경이에요, 구경. 궁극. 안 써도 되죠. 생멸이 사라지면 되지. 근데 그거밖에 없다니까. 내 신신명 이 구절도 사실은 알고 보면 똑같은 말을 다른 언어로만 표현했어요. 예, 구경, 궁극, 예, 부존, 괴칙, 격식을 두지 마라. 뭐 이런 말인데. 격식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분별이죠, 분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옳은 거다, 그런 거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다 분별이잖아요. 근데 격식을 두지 말라는 말이나, 모든 분별에서 벗어난다는 말이나, 분별에서 벗어났는데 거기에 무슨 격식이 있겠습니까? 생각이 없는데. 이래야 되니, 저래야 되니라고 하는 생각이 없는데 격식을 둘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격식은 우리 틀이야, 틀, 기준. 그거는 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이 생각하는 여기에 어떤 틀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또는 이 세상을 어떤 기준과 틀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 우리 분별이잖아요, 분별. 근데 그런 분별이 없어. 그런 분별에서 벗어나 버렸어. 그러니까 마침내로 이게 생멸멸이거든. 격식을 두지 마라. 이게 분별에서 벗어나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냥. 똑같은 거를 이렇게도 표현해보고 저렇게도 표현해보는 거지. 다른 얘기는 없어요, 실은. 다른 얘기 할게 있나? 표현의 어떤 이 언어가 다를 뿐이지. 결국은 분별에서 벗어나는 그거밖에 없는데. 자기도 모르게 분별하고 있는 그 분별이 한번 뚝 하고 부러지는 것밖에 없는데. 뚝 부러져서, 이제 이게 확인이 됐으면, 이제 이거를 잘 이제 이렇게 지켜야지. 여기 익숙해져야지. 여기 익숙해져야 이게 이제 대승기실론에서는 이제 신훈이라고 그래요. 새로운 거에 익숙해진다 이 말이야. 신훈은 훈습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여기 익숙해져야 돼. 익숙해지고 익숙해져서 이거라고 할 것도 법이라고 할 것도 깨달음이라고 할 것도 따로 없는. 그렇게 되거든. 그거를 이제 조금 심오도에서 표현한 게 소를 잘 키우라고 그러죠. 소는 당연히 이 깨달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잘 키웠으면은 이 소가 살이 쪄가지고 이 팔거나 어찌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심오도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잘 키웠는데 소가 사라졌어. 키워놓은 보람이 없지. 이 공부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기에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이 법이라고 할게 사라지고 없습니다.
뭐 분별이 사라지고 없어질 것 같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예, 사실은 안 그래요. 예, 사실은 뭐 분별이라고 해도 맞지. 법이라는 생각도 분별이니까. 예, 법이라는 생각도 분별입니다. 어떤 법이라는 게 어떤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분별이죠. 예, 뭐그 측면으로 얘기하면, 이 법이라고 하는 이 생각까지도 이제 다 사라지는 게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죠. 똑같은 말입니다. 결국은 이거야, 이거. 결국이라고 이름을 붙일 만한 건 이거밖에 없어. 세간에서는 결국은이라는 이름을 붙일 만한 게 없어요. 돌고 돌고 변하고 변하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이라는 이름을 붙일 만한 건 이거밖에 없어. 이건 변하지를 않거든. 그냥 이건데 뭐 이건 뭐 생기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뭐 생기고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과법이 아니야. 무슨 원인이 있어야 이게 나오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렇게 교리만 조금 좀 뭐라 그래 진지하게 본다 그러면은 수행을 통해서 깨닫겠다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다 써놨잖아. 그게 생멸법이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는 그 생각이 사라지는 거, 그게 생멸멸이거든. 그 생각이 사라지기만 하면 돼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분별심이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거든. 자기한테 가장 큰 생각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생각이야. 가치가 있고 관심이 있는 그 생각을 우리는 가장 많이 하게 돼 있는 거지. 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돈 벌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장 가치가 있는 거지. 이 마음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이 마음 공부를 해서 깨달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고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정이 되면 화가 나는 겁니다. 그거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걸 붙들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지. 내 공부가 부족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버릴 때는 자기가 가장 가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왜 그걸 버려야 되냐? 그보다도 헤아릴 수 없이 더 가치 있는 보물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 보물은 지닐 필요가 없어. 그걸 내 살림살이로 가져와 봐야 내 살림살이가 전혀 늘어나지가 않아. 오히려 그거를 이렇게 집착하고 거기에 의지하기 때문에 내 진짜 살림을 실감을 보대. 못 봐. 그래서 버려야 돼요. 근데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믿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뭐 어떤 말을 믿으라, 사람을 믿으라가 아니야. 이 자기 살림살이를 믿어야 돼. 이 우주를 사고도 남을 만한 이 보물을 스스로 다 갖추고 있고, 이 보물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인생을 살고 있었다. 이걸 믿으셔야 돼. 그게 모든 중생이 열의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다는 말이고, 누구나 다 깨달아 있다, 이 말이거든. 똑같아요. 이 선의 가르침이 참 믿고 공부하기가 제가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이 불법의 가르침도 그렇습니다. 이런 말을 믿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건 불교만이 아닙니다. 뭐 기독교도 그랬을 거예요. 그 예수라는 사람이 너희가 하느님의 자식들이다. 너희 마음 안에 천국은 이미 이루어져 있다. 이런 말 했을 때 과연 한 명이라도 믿었던 사람이 있을까요? 그걸 믿었다 그러면 그 순간 예수하고 똑같은 마음이 돼 버립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심 전심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냥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이 마음이 사실 부처거든. 누구나 이 부처의 마음을 지금 가지고 다 쓰고 살고 있어요. 이 마음 아닌 마음이 없어, 실은. 깨달아야 이 마음이 되는 게 아니고, 누구나 전부 이 마음이에요.
쓸 마음은 이 마음밖에 없는데, 뭐 어떻게 쓰든 이 마음 쓰는 거지. 다른 마음 쓸 수가 없어요. 다른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이 마음을 불교에서 무상 정등가, 이유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고 하고, 여기처럼 구경 열반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조금 뭘 우리가 그렇게 들으니까 그러지만, 조금 뭐 문자를 쓴다 그럼 반야 바라밀이라고 그런다니까. 뭐 지혜라고도 하고, 뭐 그런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누구나 다그 마음 하나 쓰고 있어요. 근데 단지 그거를 자기가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을 뿐이야. 이 확인이라고 하는 거는 분별에서 벗어나는 체험입니다. 견성이라고 하고, 그걸 확인이라고 그래요. 그 분별에서 벗어나야 이게 실감이 되고 확인이 돼. 비로소. 대승기질론에서는 이 비로소를 시각이라고 그래, 시각. 비로소 이 깨달음을 이제 확인했다, 이 말이거든. 근데 있는 마음이었어, 있는 마음. 내가 확인한 마음은 확인하는 순간 어디 없어졌다가 생겨나는 게 아니야. 확인될 때 생겨나는 게 아니고, 본래 있는 마음이야. 늘 있는 마음이고, 늘 있는 마음인데 확인이 안 돼가지고, 자기가 없다고 착각하고, 찾고, 구하고, 얻는다고 그 예를 쓰고 돌아다니고 살았던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다 부처로 태어나서 부처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착각하고 살면은 부처가 중생 노릇하고 사는 거고, 그 착각에서 벗어나서 그냥 비로소 이게 이렇게 확인이 돼야 이제 그때서야 효과가 발휘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비유를 그렇게 드는 거예요.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워야 보배라고. 구슬이 있어, 뭐 널려 있어, 세상에 다 널려 있어. 다 알아, 알면 뭐해? 아, 그걸 꿰야 뭐 목걸이도 하고 팔찌도 하고 뭐다할거 아니에요. 귀걸이도 하고 다할거 아니야. 없는 것 찾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과가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명백하다니까, 이렇게 명백한데 참, 그러니까 진지하게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밖에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좀 불교에서 얘기해 놓은 그런 교리라든지 이런 게 명백하게 이걸 다 얘기해 놓고 있는데도 엉뚱하게 자기 생각대로 있고 엉뚱한 짓을 한단 말이야. 뭐 수행해서 깨닫겠다고 하고, 뭐 부처님의 말씀이 뭐 무슨 뜻인지, 무슨 이치인지, 무슨 도리인지를 알아봐야 되겠다고 하고. 예를 들어서 원리전도몽상을 뭐 어떻게 알아봐야 됩니까? 뒤집어진 꿈 같은 생각에서 멀리 벗어나라. 이걸 뭐 어떻게 알아봐야 돼? 그 말을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멀리 벗어나는 거 말고 뭐 다른 뜻이 있어요? 정멸도 마찬가지야. 그냥 모든 게 사라졌다라는 뜻이라고 쳐. 모든 게 사라졌다. 이걸 뭐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냥 이 말을 듣고 그냥 곧장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게 사라지면 되는 거잖아. 거기서 왜 방법을 찾고 수단을 찾아? 그게 우리 이 중생들이 가진 못된 버릇이에요. 세간을 그렇게 살았거든. 어떤 목표가 있어. 여기 도달이 안 돼. 시험도 그래서 보잖아. 뭐 공무원 시험이든 무슨 뭐 그런 시험. 여기 합격을 해야 그게 통과가 되니까. 자꾸 그런 생각밖에 못 해. 합격을 못 했어. 그러면 내가 또 다음엔 어떻게 공부해야지? 세상을 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인과로 살았기 때문에, 이 마음 공부도 인과법인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인과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은
불법은 인과법이 아니다. 말은 그렇게 하고 있어. 근데 실제 행동은 인과를 하고 있다니까. 이거 재행무상이라고 말은 하면서 무슨 깨닫기 위해서 무슨 공부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이러고 있어요. 일단 그런 생각들 때문에 이런 가르침이 다가가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 그 생각을 꽉 가지고 있는데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러는데 이게 다가가겠습니까? 그 아마 그런 분들은 이겁니다 하는 이게 하찮게 보일 거예요. 아마 하찮게 보일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예, 55. 예, 개합한 마음은 평등하여 예, 할 일이 모두 쉬워진다. 이 개합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하여튼 이 개합이라는 말을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제가 이거를 아마 이 불교 사전에서도 찾아보고 그랬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개합이라는 말도 저는 못 알아들었었거든. 이 말도 제가 수행하러 산에 갔을 때 스님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개합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때는 이 개합이라고 하는 이 말이 뭐 아인지 여인지 뭐 그런 것도 몰랐어요. 듣기만 했기 때문에. 아, 여기서도 아인지 여인지 모르는 분들 꽉 찼을 거예요. 몰라도 돼요, 실은. 근데 계약할 때 계자 여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떻게 들었냐면 이 계합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이렇게 합쳐진다는 말인데 딱 합쳐진다. 이 상자 뚜껑, 이 상자는 뚜껑이 있고 그 밑에 이 상자 짐을 담아놓는 물건을 담는 박스가 있잖아요. 모든 박스에 다 뚜껑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상자가 지 뚜껑은 이렇게 딱 닫으면은 딱 맞게 닫혀요. 틈 없이 딱 맞게 닫히잖아요. 뭐 이런 걸 이제 개합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 조개 껍데기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조개가 이 둘로 돼 이렇게 뭐 이렇게 입을 물이 들어오면 입을 벌려서 물을 빨아들이고 내뿜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조개 껍질이 둘로 돼 있는데 입을 딱 닫으면 딱 맞아요. 틈 없이 딱 맞아요, 이게. 이런 걸 이제 개합이라고 그런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견성이라고 하는 어떤 이 불가사의한 체험이라고 하는 게 그런 면이 있거든. 예를 들어서 그냥 저 이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이 체험이 될 때는 여기는 뭐가 없어. 나머지가 없고 흔적이 없고 뭐가 없어. 이 뭐라고 그럴 때는 뭐 생각이니 뭐니 이런 생각도 할 필요가 없어. 나중에 보면은 뭐가 없다는 말이 생각이 없다는 말이야, 사실은. 그건 나중에 이제 자기가 여기에 통하고 꾸준히 공부를 이렇게 해보면 이제 그런 게 이제 보일 때가 있어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근데 통할 때는 그런 생각으로 통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뭔지 모르고 통해. 근데 통해 놓으면은, 그냥 이거야. 여기 뭐가 붙질 않아.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겁니다라고 하는 이거를 수도 없이 보고 듣고 하셨을 텐데 통해야 비로소 이게 이제 처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거네 이렇게 돼. 통하고 나면 그렇게 된다니까. 이거네 이렇게 돼. 이거네. 그래 이거였어요. 이거였으니까 이거라고 계속 이겁니다, 이겁니다 하는 거지.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근데 왜 이게 보이는지를 몰라요. 그럼 그 전에 내가 어떻게 들었나, 이거는 좀 생각이 되지. 그전에는 내가 그러면 여기에다가 뭔가 내 생각을 붙이고, 뭐라고, 이걸로 가르치고 있는 도 깨달음이 있다고 여기고 이걸 듣고 있었네. 뭐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냥, 이거는 그냥 이거야. 여기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 뭐라고. 그냥 이거일 뿐이야, 그냥.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냥 이겁니다 하는 여기 한번 딱 맞는 거야. 진짜 이거야. 그냥 상자 뚜껑이 딱 맞듯이 조개 그두 개가 이렇게 입을 닫으면 딱 맞듯이 처음으로 여기에 맞아보는 거야. 처음으로. 그러기 전까지는 여기에 맞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아니 그런 입장으로 들을 거니까 이거 당연히 알아듣고 싶고 여기에 통하고 싶은 입장으로 듣죠. 굳이 우리가 활을 쏜다 그러면은 또왜 활쏘기 비유를 해가지고 이번에 그 활쏘기 해가지고 금메달 싹쓸이 했다면서요. 예? 그거 보면 그런 느낌 안 들어요? 공부 우리나라 사람들 잘할 것 같은? 예? 공부 잘할 것 같잖아. 그렇게 활을 잘 쏘는데. 왜냐면 이게 활쏘기하고 비슷하거든. 비유를 들자면. 활을 쐈는데 비로소 한번 그냥 관역에 적중을 한 거거든. 그게 티벳불교에서 이 조사라고 불리고 있는 이 사라하의 노래를 또 잊어먹었어요. 그 사람 이름은 사라하의 노래라고 하는 이거를 남긴 분인데 이 사라하라는 말이 그 뜻이래요. 그냥 활이 그냥 관역에 가서 딱 적중을 해버리는 이걸 사라하라고 그런대요. 이게 그런 면이 좀 있거든. 비로소 여기 한번 이렇게 딱 맞은 거야, 여기에. 그 전까지는 활을 쏘긴 쏘았는데, 관역에 맞은 적이 없어. 계속 빗나가, 빗나가. 그 빗나가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겁니다. 그럼 여기 딱 적중을 하면 되는데, 저거가 뭐지? 저걸로 뭘 가르치고 있지? 이러니까 다 빗나가 버린 거야. 이걸로 가르치고 있는,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이걸로 가르치는 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걸로 가르치고 있는 뭐가 있어야 뭐지 하는 이런 생각이 의미가 있고 유효한데, 이걸로 가르치고 있는 법이 없는데 혼자 뭐지 하고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으면 언제 깨닫겠습니까? 이걸로 가르치고 있는 법이 있으면 내가 저걸로 가르치는 법이 뭐지? 하고 그런 의문과 의심과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법문을 들을 수는 있다니까? 근데 그거 쓸데없어. 이걸로 가르치고 있는 법이 없는데. 그냥 이거라니까? 이걸로 가르치고자 하는 법이 있어서 제가 이겁니다, 이겁니다 하는 게 아니라니까? 제가 그래서 적중하는 거라고 그래. 적중. 비로소 적중하는 거야. 비로소 한번 여기에 딱 적중하는 거예요. 적중하고 보면 그냥 이거야. 다른 거 얘기한 거 아무것도 없어. 신기하게도. 제가 많은 얘기를 한 것처럼 들리실 수는 있는데, 다른 얘기를 한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거라고만 가르치고 있고, 이거라고만 하고 있을 뿐이야. 그냥 이거거든. 그냥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야. 그냥 이거야. 그걸 계압이라고 그래, 계압. 근데 여기 통하면은 당연히 계압한 마음은 평등하지. 얘기할 필요가 없지. 이거 아닌 게 없는데, 여기 통하면. 여기서 한번 통하면 이게 아닌 게 없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다 이건데. 저절로 평등이야, 저절로. 내가 뭐이 끌어내리고 올리고 해서 평등이 아니고 마음을 바꾸고 좋은 마음을 먹고 해서 평등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평등이야. 그래서 개업한 마음은 평등하여 할 일이 모두 쉬워진다. 네, 어떻게 느껴지냐? 여기 통하면은 여기 통하기 전까지는 이거 하나 어떤 건지 자기도 막 찾고 구하고 얻고 이게 뭐지 하는 뭐 이런 게 사실은 마음에 가득해요. 여기 통하기 전까지는
그 마음이 허망한 마음이다. 그게 무상하다. 이렇게 아무리 들어도 귀가 하나 통하고 싶고 여기 이게 이렇게 분명해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니까. 근데 통하는 순간 그 마음이 여름 햇볕에 이 남은 눈이 녹듯이 녹아서 사라지고 없습니다. 없어. 희한하게도 없어.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마음이 쉬워지는 거지. 더 알아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없는데. 어떤 거지 하는 생각이 없어. 뭘 가르치고 있지? 생각이 없는데 그냥 저절로 마음이 쉬워지는 거지. 처음에 여기 통화했을 때 그래요. 더 이상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마음이 사라지고 없을 때, 뭐 사람마다 조금씩 편차는 있지만은,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그냥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그냥 다 수용이 된다고 해야 되나? 처음에는 그래요. 그냥 그 어떤 일도 내가 그냥 미워했던 사람이든 뭐이 세상에 어떤 뭐 내가 이렇게 옳다 그르다라고 이렇게 판단했던 일이든 그 모든 일이 그냥 전부 그냥 정말 눈 녹듯이 사라져가지고 마음이 기쁘다니까 기뻐 그런 환희심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 크게 느끼냐 적게 느끼냐 이런 차이는 있지만은 용서 안될게 없는 것 같은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처음에. 근데 그런 마음은 이제 막 며칠 못 가고. 많이 가야 일주일 가는 거고, 한달 간다는 사람도 있는데, 한달 가는 사람은 아마 자기도 모르게 그 느낌이나 그런 거를 이렇게 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거예요. 좀 억지를 부리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는 절대 일주일 정도밖에 못갈 겁니다, 길어도.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을 이렇게 분별하고 망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금방 또 오염이 돼요. 자기 눈앞에 이런저런 일, 또 미운 놈, 뭐 어쩐 놈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또 미운 마음도 들고, 이 세상도 그전까지는 다 용서가 됐는데 용서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갑자기 용서 안 되는 일이 막 보이고 그래요. 분별하는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체험하고 우리가 공부가 좀 어긋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근데 그 전에는 분명히 다 용서가 됐는데 용서가 안 되니까 자꾸 이전에 그 느낌이나 그게 됐던 때로 이렇게 돌아가고 싶어 해요. 그러면 이제 생각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기 시작합니다. 두번 다시 이전에 느꼈던 느낌으로는 못 돌아가는 거거든. 그건 이미 지나간 물이에요, 그거는. 근데 자꾸 그걸 붙들어 또. 붙들으면 그게 다 집착이고 생각이거든. 아무리 좋은 것도. 그때 조금 위험한 때예요. 공부를 또 생각으로. 옛날 스님들은 공부를 생각으로 짓지 마라고 표현하더라고.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생각으로 하지 마라 이러면 되는데, 한자 뜻 그대로 이렇게 많이 쓰셨던 것 같아. 옛날 스님들은. 공부를 생각으로 짓지 마라 그래. 그때 느낌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왜? 그 전에는 그냥 자기도 모르게 뭔가를 집착하고 뭔가를 붙들고 있으니까 자기가 무겁다고 생각을 했든 안 했든 이 삶이 무거웠거든. 근데 그게 다 사라지면은 자기가 느끼든 못 느끼든 많이 느끼고 적게 느끼고 뭐 그러겠진 하지만은 정말로 이 깃털처럼 가벼워지거든. 깃털처럼 가벼워져요. 이게 너무 좋으니까 그쪽으로 자꾸 돌아가고자 하는데
이제 그런 게 유의고 조작인 겁니다. 그건 다 생각으로 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과정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분별 망상 해왔던, 평생 해왔던 그 습관이라고 하는 걸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이 법문에 관심을 가지고, 그냥 꾸준히 그냥 공부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도 모르게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그래도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과정이라든지 그런 거를, 그래도 이제 예를 들어서 무심선언도 지금 21년 됐고, 저희 월인선언도 이제 10년 됐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겪어서 그걸 다 경험해본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체험 뒤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도 해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이 생짜로 맨몸으로 그냥 피투성이 되도록 겪지는 않습니다. 먼저 해보면 이제 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공부로만 보면은 이제 그런 경험들이, 후학들한테는 굉장히, 뭐라 그러죠? 뭐, 좋다. 하여튼 굉장히 소중한 경험들입니다. 그래서 이할 일이 모두 쉬워진다. 이런 말도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직장을 나가고, 뭐, 우리가 이 사회 생활하고, 뭐, 이런 일을 안 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마음 공부잖아요. 몸으로 하는 일을 안 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 자기 마음에서 뭔가를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런 게 쉬워진다는 거예요. 갈등이 쉬워지고, 번뇌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이런다는 거죠. 그러면은, 물론 이제 이 세상 살이도 이전하고는 조금은 다르죠. 똑같이 뭐 직장을 출퇴근하고, 직장에서 뭐 사람들하고 뭐 관계를 맺고 일을 한다 하더라도 조금은 달라져요. 처음부터 뭐 확확 달라지는 건 아니, 확확 달라지는 건 처음 일주일이라니까. 그냥 직장에서 미운 사람도 그냥 다안 미워지고 막 그런 느낌이 있는 건한 일주일이고. 그래도 이제 마음의 짐이 뭐 사회생활하고 사람을 만나도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가벼워지죠. 일단은 이렇게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마음이 쉬어져야 돼. 이 마음이 쉬어져서 이제 한번 이거를 이렇게 경험하고 이걸 체험하고 꾸준히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넓어지죠. 세상 사리로 넓어져요.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뭐 가정이라든지 뭐 직장이라든지 이 세상으로 이렇게 넓어집니다. 처음부터 막 가는 건 아니에요. 이 법은 변함이 없지만 공부하는 사람은 뭐 처음부터 막 그냥 이거 한번 체험했다고 그냥 모든 게내 삶에서 뭐 일부터 그냥 끝까지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는 안 돼요. 우리의 습관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만만치 않은 거거든. 우리 습관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어머님 말씀이에요. 우리 어머님이 저희들한테, 저희 아버님에 대해서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 아버지는 호인이시다고 그랬어요. 호인. 저는 도대체 인정이 안 되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밖에 사람들한테는 너그러워요. 보통 그렇잖아요. 가족들한테는 안 너그럽습니다. 가족이 자기한테 뭐라고 한마디 하면 화나고 짜증이 나요. 근데 밖에 사람들한테는 화내고 짜증내는 이게 우리 훈련이 많이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사회생활이고 세상 살이거든. 이 공부가 그렇기 때문에 넓어진다고 그럴 때 가정에서 먼저 넓어지질 않아. 가정은 마지막이야, 마지막. 아, 우리 분별하던 습관이 그대로 공부에서도 그냥 그 순으로 돼요, 그 순으로.
먼저 다른 사람들한테 호인으로 비춰지는 거고, 예, 그 힘이 이제 이 가까운 사이로 오는 데는 예,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예, 56. 많은 의심이 깨끗이 사라지면 바른 믿음이 고르고 바르다. 많은 의심이 깨끗이 사라지면, 그러니까 이 의심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인데, 이 세간에서는 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생각, 옳은 생각, 당연히 법에서는 다 의심이죠. 왜 의심이냐? 여기 맞지를 않은 거니까 의심이지. 그런 생각이 맞질 않아. 세간에서 뭐 좋지 않은 생각이라든지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생각이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이든 여기에 맞질 않아. 이 생각이든 저 생각이든 맞질 않아. 그 생각을 가지고 이걸 바라보면은 다 의심이죠. 저게 맞나? 내 생각은 이런데? 나는 이렇게 보이는데? 안 맞아, 다 그게. 자기가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여기하고 맞는 게 아니야. 이거는 이걸로 뭐 보일 때 맞는 거예요. 제가 아까 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관역이 한번 딱 맞는 거라고. 그냥 오로지 그냥 이게 이거일 때딱 맞는 거거든. 그냥 말로 해도 이렇게밖에 안 돼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깨닫는 게 깨달음이야. 이렇게밖에 말을 못 해. 어떻게 깨닫는 겁니까? 그건 말못 해. 어떻게가 있든 없든 깨닫는 게 깨달음이야. 분별에서 벗어나는 게 뭡니까? 분별에서 벗어나는 게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거밖에 말을 못 해요. 다른 뭐가 있어야 말을 하지. 거기에 무슨 어떻게라고 하는 단계가 있고 과정이 있고 원인이 없어, 그냥.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아니, 어떻게 하면 그게 보입니까? 뭐, 모습 없는 게 어떻게 하면 보입니까? 이 모습에서 어떻게, 도대체 모습 없는 게 어떻게 보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말 못해. 여기 통할 때 통하는 거예요. 통하는 게 뭡니까? 그냥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는 쓸데가 없어, 쓸데가. 그렇게 좋은 거였는데. 생각이라고 하는 게 물론 싫은 걸로 경험이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놈의 생각 때문에 그냥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잠도 안 오고 이럴 때는 싫죠. 근데 그렇게 좋은 거였는데 그 생각이 여기에서는 아무 쓸데가 없어. 생각이 필요가 없어, 필요가. 그냥 여기에 딱 통할 때 통하는 거야. 그냥 이거일 때 이건 거야, 그냥. 이거는 이거지, 이것 아닌 다른 게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거지, 이거 아닌 다른 게될 수가 없어, 이거는.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가 보는 모습이든 듣는 소리는 그냥 그거일 뿐이야. 늘 그거일 뿐이야. 그거일 뿐이야. 그걸 앞뒤가 없다고 그래, 앞뒤가. 아, 그게 그 일인데 앞뒤가 어디 있어? 그냥 이거일 때 이거일 뿐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거니까 이거라고 하는 거고. 이유가 없어, 이유가. 왜가 없고, 어떻게가 없고. 뭐 그런 거 없어. 그냥 이거야. 그러니까 그 많은 의심이 사라지는 거지. 없어, 의심이. 난 그냥 이건데. 이렇게 다, 아니, 통하고 보면 너무 단순해.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통한다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야. 물론 이제 여기 통하기 전까지 우리가 이 자기 공부로 보면은 이 무수한 것들이 있었죠. 이 과정이 눈물 콧물이 왜 없어요? 있지. 그거 말고 통하기 전에 그 눈물 콧물 답답함 이런 거 말고 이 통하는 것만 얘기하자고. 통하는 것만 얘기하자. 그럼 이거밖에 없다니까. 이렇게 단순해.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 많은 의심이 깨끗이 사라진다. 이거예요, 이거. 예, 사라지면 바른 믿음이 고르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할 필요도 없고, 바르다, 뭐, 예, 바르지 않다라고 할 필요도 없다니까. 그냥 이거니까, 이걸 바른 믿음이라고 그래, 이거를. 이거는 뭐 어찌 할수 있는 게 아니야. 뭐 의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바뀌는 것도 아니고, 생기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니까 바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할게 없어, 이거는. 내가 어찌 생각하든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일 뿐이야. 근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뭐 억지로라도 말을 해봐야 되니까, 예, 뭐 바른 믿음이 고르고, 예, 바르다, 뭐 예, 바르다라는 말만 또 쓰고 있어. 예, 바른 믿음이라고 했으면 됐지 뭐. 그럼 바른 믿음이 뭐 굽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바른 믿음이 뭐냐 생각할 게 없어. 바른 믿음은 뭐가 아니고 바른 믿음이야. 그러니까 참이 설법이라고 하고 이 법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한마디 한마디에서 다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부처가 뭐냐? 부처야. 깨달음이 뭐냐? 깨달음이라니까. 그 다른 걸 붙일 수가 없어. 아, 붙여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붙여봐야. 아,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이거예요, 이거, 이거. 이거야. 그냥 이거일 뿐이야.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이거예요, 이거. 그냥 이 일이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생각할 게 없어요. 생각은 쓸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통할 때는 생각은 쓸데가 없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집 찾아갈 때뭐 이런 때는 쓸데가 있죠. 생각이 이제 여기에 통하고 이제 또 집은 다 가야 되니까. 집 찾아갈 때야 뭐 내비를 누르든지 뭐 이럴 때는 생각을 써야지. 근데 여기에 통하는 데는 생각이 필요 없어요. 내비 누를 것도 없거든. 근데 여기에 도달하는 데는 내비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기 때문에. 이미 다 도달해 있기 때문에 도달하는 방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일이야. 그냥 이 일. 그냥 이거일 뿐이야. 그냥 이거지 뭐 다른 일이 없어.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뭐 말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게 뜻이 없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이 말이라고 하는 건 뜻이 있었거든. 그게 우리가 말 배우기잖아요. 말 배우기. 예를 들어서 하늘이다 그러면은 이 하늘이라고 하는 건 말이고. 하늘이라고 하는 이 말로 가르치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땅이다, 그럼 마찬가지고, 사람이다, 마찬가지고, 나다, 마찬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익혀서 이 말에, 이제 이 마음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걸 오염이라고 할 만해요. 그냥 무슨 말만 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어떤 뜻을 헤아려 버려. 그걸 이제 우리가 상이라고 그러는데, 불교에서. 뭐 깨달음이다, 부처다 이러면은 이 자기도 모르게 깨달음 부처라는 말을 듣자마자 깨달음 부처라고 하는 어떤 뜻을 헤아려 버려요. 상을 만들어 버려요. 내가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버릇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런 버릇이 있기 때문에 부처다 그럼 부처가 뭡니까? 이렇게 묻는 거야. 아, 부처라고 하는 이 말이 가르치고 있는 어떤 게 있어야 이 부처라는 말이 성립을 하니까 지금까지 배운 걸로만 보면은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 도가 뭡니까? 이러거든.
돈은 뭐가 아니고 도라니까? 부처는 뭐가 아니고 부처예요.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그게 당연하게 돼 있어. 그런 걸 의문이라고 하고 호기심이라고 그러는데 이 공부에서는 호기심, 의문 필요 없어요. 그런 의문은. 오히려 그런 호기심과 의문이 사라져야 돼. 그 호기심과 의문이 사라졌을 때 그냥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를 뭐 달리 얘기하면 여기에 생각이 붙지 않으면 티끌먼지가 붙지 않으면 그냥 이거는 이거일 뿐이야. 이렇게 단순한 거라니까. 그냥 이거를 이거라고 가르치는데. 근데 그게 안 돼. 너무 당연한 걸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는 당연하지가 않아.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 늘뭔 말이 있으면 그 말이 어떤 거지? 모르면 어떤 거지? 아, 저 말이구나. 알면은 그 뜻을 쫓아가고, 모르면은 저게 무슨 뜻이지? 하고 질문을 쫓아가요. 가르침을 들을 때도 그렇게 듣죠. 그래서 요즘 도반들한테 제가 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이 선사들이 이 설법을 해서 가르쳐놓은 말들이 있잖아요. 선어록이라든지 우리 공안 뭐 이런 거. 좀 제발 쓰인 대로 읽으라고 그래요. 제가 쓰여 있는 대로 좀 읽어라. 쓰여 있는 대로 읽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글을 보면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 글에 자기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 들어가 버린다니까. 상, 그걸 상이라고 그래요. 쓰여 있는 그대로 잘못 읽어. 말을 평생을 배웠는데도, 글자를 평생을 배우고 익혔는데도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걸 우리가 버릇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생각 느낀 감정이 들어가 버려. 그럼 글에만 그러겠습니까? 하나의 모습을 볼 때도 그러는 거고, 소리를 들을 때도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단한 번도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생각 느낀 감정이 뭐 털끝만큼 붙든지 뭐 산만큼 붙든지 붙은 채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왔어요. 그걸 인생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 이 세상에 정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 이 세상에 정직한 게 뭐냐? 이 세계 실상에 통하는 겁니다. 그걸 이 세계 실상이라고 그래. 세상에 정직한 거를.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습, 소리, 색깔 하나하나가 진짜 뭘 얘기하고 있냐? 뭘 얘기하고 있냐? 거기에 내 생각 느낀 감정을 붙여서 판단하고 해석하지 말고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뭘 얘기하고 있냐? 그걸 이 세계 실상이라고 그러고 마음 공부라고 그러는 거죠. 그게 이거예요. 그게 이거야. 그러니까 저희가 살아온 삶이 그냥 이 일이었고 살아가야 될 삶이 그냥 이거였어요. 그래서 삶의 온갖 의문이 여기에서 다 끝이 나는 겁니다. 더 이상 삶에 대해서 고민할 게 없어. 그냥 이 일이었어, 이 일. 그냥 이거였어. 근데 이건 알 수는 없어요. 그냥 이거지. 이해할 수는 없어. 그냥 이거지. 그냥 이거예요.